와, 나 얘랑 손 차이 크기 많이 나구나. 오랜만에 다리란 걸 썼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알았어요. 썰 좀 풀어줄게. 알았어. 자, 착석했습니까, 다들? 자, 럭키. 12시인가? 12시에 얘가 도착을 한다 해서 원래는 제가 동대구역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어차피 노는 거 동성로에서 노니까 대구역까지 올래? 라고 말을 해서 아, 그럼 대구역에서 만나자. 그게 서로한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12시 한 10분 정도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동대구역이랑 대구역은 그렇게 멀지가 않단 말이야. 다섯 정거장 차이 나나? 그래서 그래, 그럼 대구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대충 11시 반인가부터 택시 타고 출발하고 나는 먼저 대구역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노리도 이제 내려서 택시를 탔대. 앞에 그 동대구역 앞에 보면 택시 이렇게 버스 택시 정류장이거든. 그래서 걔가 택시를 타고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너 어디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밖에 나온 것도 있고 아침에 또 이제 불이 났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라서 그래서 계속 전화로 야 너 어디야 빨리 와 어디야 어딘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어디야 다 왔어? 계속 이러면서 재촉했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 나 도착한 것 같아 하고 하는데 그 순간 앞에 차가 택시가 딱 하나가 서는 거야. 그래서 어 저거 넌가 보다 하고 내가 전화 딱 끊고 남자가 딱 내리는데 진짜 몸이 이따시만한 남자가 내리는 거야. 나는 곰인 줄 알았어 진짜. 그러니까 애가 키도 181인가 그런데 그 등빵하니까 어깨도 되게 넓고 얼굴도 진짜 조그만한 거야. 그래서 와 정말 크다 라는 사람이 딱 내린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 하고 놀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막 찌뿌찌만 되면서 막 그 전봇대 기대 있었단 말이에요. 게시판인가? 전봇대인가 기대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딱 내리고 딱 앞에 있는 나를 본 거야. 왜냐면 제가 그때 인상착의를 이미 예전부터 말을 했거든요. 무슨 옷을 입을 거다라고. 제가 입은 옷은 그때 흰색 원피스 긴 거에 핑크색 가디건 이렇게 호피 그걸 입고 간다 했었단 말이야. 머리는 풀어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딱 걔가 알아본 거야. 어? 하면서 딱 와서 씩 웃는 거야. 이렇게 막 씩 웃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이러면서 아 미안 이러다 얘기하다가 그래 가자 이러고 얘가 갑자기 럭키야 그래서 내가 응? 이러는 거. 1호 출구역이 어디니? 내가 1호 출구 왜? 잘 모르겠는데 왜 가야 돼? 이러니까 응 가야 된대.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뭐 근처에 있는 카페에 일단 잠깐 들리자 이러서 그래 하고 대구역 밑에 있는 지하에 그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짐이 개빵 큰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사가 무슨 짐을 이렇게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담요도 들고 왔고 뭐 너 자 그러니까 나 잔다고 제가 밥 먹으면 식곤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덮으라고 담요랑 그 베개 같은 거 조그마한 걸 가져온 거야. 그거랑 뭐 자기 물건 몇 개를 가져왔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고 이제 뒤로 하고 저는 조그마한 가방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짐 풀고 이렇게 막 아 근데 난 진짜 깜짝 놀랐는 게 얘가 너무 얌전한 거야. 목소리도 되게 방송에서는 안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목소리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 이미지인가? 이 생각했거든요. 뭐지? 애가 많이 다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생긴 거나 말하는 거는 되게 막 진짜 나보다 좀 어른스러운 사람 같아서 뭐 커피 마시겠지 이랬는데 갑자기 레모네이드 이러고 조금 웃겼어요 그때. 아, 그때는 좀 웃기더라고. 아 귀엽네 이러고 있다가 저는 밀크티 좋아하니까 아 그럼 난 로얄 밀크티 시킬게 이래가지고 로얄 밀크티 시키고 앉아서 딱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데 내가 걔가 계속 웃는 거야. 이러면서 막 푹푹 보면서 막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웃어? 이러니까 아이고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냥 궁금해서 나 만나니까 어때? 라고 하니까 무슨 뜻이야?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럭키라는 사람보다는 인간 김럭키잖아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쁘신데요? 막 근데 저도 그때 노을이 얼굴 그때 좀 약간 자세하게 봤거든. 제가 그때 노을이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잘생겼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걔는 캠을 부셔야 돼. 이거 진짜 팩트. 걔는 캠을 부셔야 돼. 아니 얼굴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너는 확실히 캠보다는 실물이 더 잘생겼다 이렇게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송을 켰는데 뒤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비켜가면서 알아서 해보라고 했는데 방송 그거에서 짧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노을이가 나한테 럭키야 근데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어? 왜? 얘기하니까 자기가 뭐 어디 가야 된대. 그래서
어디 가는데? 아이 있어. 여기서 기다려봐. 이런 거 너 대구 지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이 잠깐만이면 돼? 이러면서 막 갑자기 지원자 어디 가는 거야. 아, 나 심심해가지고 휴대폰 막 보고 있어요. 막 인스타 보고 막 유튜브 보고 있다. 그리고 한 5분인가? 10분 안 되겠쯤 있는데 갑자기 내 몸에 뭔가 팍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꽃다발인 거야. 그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있는 다발인 거예요. 걔가 막 헉헉거리면서 옆에 앉더라고. 너무 놀래서 벙쪄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아니 너 그 준다 했잖아 내가 꽃 이래서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멋없이 꽃을 줘? 누가 꽃을 이딴 식으로 줘? 막 이랬거든. 아니 왜냐면은 님들 이렇게만 들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꽃을 진짜 던졌어. 그냥 옆에 이렇게 쓱 줘야 되는데 그냥 막 내가 앉아있는 자리 패대기 치는 거야. 그래서 막 아 고마워 이러고 이제 대충 막 우리끼리 막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움직일까? 해서 내가 그래 이제 움직이자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물었어. 노라 근데 이거 꽃 왜 장미가 주황색이야? 그러니까 그 꽃말이 있어 말하는 거야. 꽃말이 뭔데?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씩 웃는 거야. 그래서 꽃말이 뭔데? 왜 웃는 건데? 뭔데? 그러니까 걔 뭐랬지? 첫사랑이 뭐였는데? 첫사랑의 고백. 아 맞아 첫사랑의 고백이었어. 걔가 첫사랑의 고백이라서 아 어쨌든 고마워 이러고 받고 들고 있었는데 내가 들고 있을게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씩 가져가더라고. 그러고 이제 좀 걷고 있었는데 애가 걷는데 겁나 헉헉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찡찡거리고 있기는 했는데 동성로에 폴더라고 있어요. 그 신발 가게 아세요? 근데 폴더나 뭐 이래저래 그냥 뭐 많이 바뀌었다 하면서 막 보고 있었어. 나도 오랜만에 밖에 나오는 거니까 주위 그냥 건물 같은 거 오 저거 생겼네 저거 이쁘다 이러고 막 보고 있다가 걔가 갑자기 자기 짐이 너무 무겁다고 계속 찡찡거리다가 그냥 결국 동성로에 있는 그 호텔이 있어요. 거길 예약하게 된 거야. 대실이 있고 뭐 자는 게 있는데 지 자겠대. 그래 그럼 자라 이래가지고 결국 그냥 가서 예약이 되냐 물었는데 3시에 체크인이 된다 해가지고 3시에 그래서 체크인을 하고 거기 다 짐 풀고 바로 가서 밖에 처음 먹었던 떡기가 그 동성로의 미역국 우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맛있는 거 추천해가지고 항정성을 덮밖에 먹이고 나는 튀김 메밀소 이렇게 두 개 먹었어. 근데 얘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원래 밥 같이 먹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먹잖아.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내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저기 앉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앉으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말 안 하고. 나는 앉아있었어. 앉아있었는데 걔가 자연스럽게 짐을 거기 냅두고 내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앉아. 빨리 앉고 빨리 밥 시키자. 그러니까 그냥 걔가 알았어 이러면서 앉아서 있더라고. 근데 밥 먹을 때는 서로 아무 말 안 했어. 알고 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었대 오는데. 얘가 그 전날에 잠을 잘 못 잤대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동성로로 다시 나와서 원래 VR을 하려고 했거든요 둘이서. 이거 영상 찍으면 웃기겠다 해서 우리 VR 할래? VR고? VR고? 이러다가 그래 하면서 VR을 갔는데 VR 문이 닫힌 거야. 문이 닫힌 거야. 아니 그냥 괜히 헛발걸음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2층 카페가 있었는데 이름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카페 가가지고 나 카페 모카 시키고 얘 또 레모네이드 시키고 놀다가 이제 대충 시간 보니까 이제 6시쯤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대창 사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대창 먹으러 갈래? 이러니까 응 가자 이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동성로 그쪽에 신호등 건너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창을 4시인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기다려봐요. 사진 보면 알지도 몰라. 응 여기를 같이 갔었어. 여기를 갔었는데 같이 시켜서 먹은 거는 이거 뭐 특별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특별 코스인가? 뭐 해가지고 5만원 좀 정도 되더라고요. 대창이랑 곱창이랑 막창 여기가 되게 좋은 게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먹고 뭐 마실 거는 뭐 시킬래? 이렇게 쓱 보더니 그 콜라 사이다 적혀있는데 밑에가 가라 마신배가 있었거든요. 쓱 보더니 나는 이거 먹어서 가라 마신배 고르더라고. 이거 막 먹고 구워주신 건 이렇게 먹었어요. 하나만 보여달라고요? 걔랑 나랑 찍은 거? 보여줘도 되나? 뭐 쟤는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제가 상관 있거든요.